태양군이 공공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입니다. 관광 인구의 증가와 숙박 시설이나 펜션 단지 개발로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오수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 처리 시설의 신설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군은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 보전을 위해 올해 포지리와 청포대, 안흥 하수처리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의학리와 신두리와 더불어 하감포, 고남, 황도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합니다. 또 태양군은 해수욕장 주변 하천과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 미처리 구역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별도 추진했습니다. 올해 안면 3처리 분구에 이어 내년에 백사장, 만수동, 구례포 하수관거를 확충합니다. 태양군은 노후관로 배수기능 개선과 집안 침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1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에 2차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수와 빗물, 지하수가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으로 설계된 하수도의 효율을 높이고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등 하수도 시설 건설공사 민자 투자 사업도 2025년 착공합니다. 2021년부터 태안 및 안면 처리 구역 중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하고 내리에는 100톤, 곰섬에는 80톤의 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추후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25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28년에 사업 준공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2024년 상반기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의 도시개발계획 등을 검토 분석해 태양군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미반영된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해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낙후된 하수 미처리 구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해 불균형 없이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